그러니까 특히 이제 피켓을 지명한 사람들로부터 고발당하지 않도록 좀 각별히 유념을. 문제는 이것이 댓글 여론 조작 불법을 알았느냐 몰랐는데 여기에는 김경수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 중에 측근이고 정치적 동일체라고 할 김경수가 함께 했는데 몰랐다는 것은 이게 상식의 발언입니다. 또 백원우 민정비서관, 손대 대통령 물꼬리 권력이라는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 이 사람들이 모두 다 관여가 돼가지고 2017년 대선이 끝나니까 드루킨 일당 보두영 씨에게 처음에는 오사카 총영사직을 제의했다가 그것이 안 되니까 센터의 총영사직을 제공했습니다. 센터의 총영사직은 뭡니까? 바로 대통령이 직접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 몇 개 안 되는 특임 공관장 자리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대통령 의사와 떠나서 제공이 될 수 있습니까? 명백한 공직선거법 230조에 한 이익을 제공한 것이고 여기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중요한 자료를 맡겼다는 것은 이 비선 조직의 불법도 알고 있었다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대선 캠프에서 핵심 역할을 맡고 있는 문재인의 아주 최측근입니다. 그런 자가 자신의 대선 캠프로서의 엄청난 이런 업무 성과를 올렸는데 이거를 자기 상관인 문재인에게 보고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자신이 업무 성과를 내면 이거 상사에게 보고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바보가 아닌 이상은 보고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우파 한변 비상시국연대 공부연합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내년 대선도 이렇게 거짓으로 점철되는 것을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위해서 우리는 깨끗한 대선을 위해서, 클린한 대선을 위해서, 클린한 시민 행동을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나왔습니다.